곤충 애호가들이 주로 찾는 한 인터넷 카페입니다. 얼마 전 제주에서 외래곤충인 일명 노랑비치 안락하늘소를 잡았다며 자랑하는 글이 올라왔습니다. 일부 게시글에선 가격을 알리며 온라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듯한 내용까지 담겨 있습니다. 실제 이 외래곤충이 발견되는 현장에서는 심심치 않게 채집하러 온 사람들이 목격되기도 합니다. 여기 뭐 잡으러 오신 분들 있어요? 맞아요. 막 뭐 엄한 데서 막 보니까 뭐 어디 뭐 경기도에서 막 보고 막 보니까 인터넷에 팔리더라고. 아 얼마에 맞지? 22,000원. 문제는 이 외래 하늘소가 최근 제주 지역 팽나무 등을 갉아먹으며 나무를 고사시키고 있다는 겁니다. 제2의 재선충병처럼 추가 피해를 우려하는 전문가들도 있습니다. 전문가들은 채집한 외래 곤충을 잃어버리거나 키우던 것을 방사하면 이 곤충들의 활동 범위가 더 넓어져 생태계를 교란할 수 있다며 무분별한 채집과 거래를 삼가달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.